LG이노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심로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LG이노텍은 2021년 7월 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32% 하락한 2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7일 대비 약 4.93%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월 26일 23만 8천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9월 1일 14만 1,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2월 23일 348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6월 8일 8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LG이노텍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5.2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0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4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5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6월 15일 가장 많은 11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6월 16일 가장 많은 3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2.03%에서 약 31.3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0월 19일 약 35.8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5월 24일 약 29.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조 5,417억 원이며 2016년 5조 대비 약 65.8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6,810억 1,900만 원으로 2016년 1,048억 대비 약 549.6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14%입니다. 순이익은 약 2,361억 2,786만으로 2016년 49억 대비 약 4,667.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47%입니다. LG이노텍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2.4배이며, 지난 2016년 422.4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4.7%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8.99배, 코스피 평균은 20.47배, 전자부품 제조업 평균은 27.65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18배이며, 지난 2016년 1.18배에 비해 약 85.2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98배, 코스피 평균은 1.93배, 전자부품 제조업 평균은 3.13배입니다. ROA는 3.91%, ROE는 9.73%입니다. LG이노텍의 시가총액은 5조 2,89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9위, 코스피 종목 기준 65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9조 5,41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50위, 코스피 종목 기준 50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6,810억 1,90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8위, 코스피 종목 기준 47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2,361억 2,78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7위, 코스피 종목 기준 72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LG이노텍에 대해 1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IK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0만 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5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6만 4,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0만 8,500원에서 26만 8,0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7만 8,500원에서 22만 3,5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10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에지이노텍은 7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7년 7월 27일부터 2017년 11월 23일까지 상승 추세. 2017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7월 5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6월에 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마이너스 6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